자,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발족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크게 치시죠. 예.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먼저 이 주요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1대2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경효 4대 노동대학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내 석사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임규동 노사관계전문가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진영 노동경제학과 주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심재만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님도 참석하셨는데 시간 관계상 부득이 먼저 퇴근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인사를 못 나누게 됐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그 밖에도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드리지 못하는 결례를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개회사와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신 교내 교외의 내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벌써 KU 노사형 포럼이 7회를 맞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동대학원의 큰 언덕이 되어주시는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강연을 해주셨습니다. 정 의장님께 노동대학원 가족의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한국과 세계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는 공론의 장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이제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53년의 역사와 노동대학원 23년의 역사를 세우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약 2,800명에 가까운 교우와 원우를 하나로 묶어내는 마법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흩어졌던 교우들이 여기 모이면 하나가 됩니다. 일터에 지친 몸들이 여기에 모이면은 힐링이 됩니다. 일상에서 나뉘었던 마음과 생각들이 적어도 여기서만은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줍니다. 그래서 KU 노사정 포럼은 이제 2,800명 교우들의
집이고 요람이고 안식의 터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우리 KU 노사정 포럼에 이어서 노동대학원의 또 하나의 역사를 더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노동대학원의 분출하는 에너지를 모아서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빛나는 성취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시대와 치열하게 대면하고 시대를 이끌었던 성각들의 특별한 노력이 노동대학원의 역사를 출발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역사를 잠시 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이후 우리 사회는 조국 근대화와 경제개발의 시대 정신으로 삼는 성장지상주의 프레임이 지배했습니다.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후원, 산업기반으로서의 자본의 축적이 지상의 과제였고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은 오로지 여기에 복무하고 헌신할 것만이 요구되는 시대였습니다. 이 엄혹한 돌격적 산업화의 시대에 현실 노동 문제를 토론하고 교육하고 관련 저술을 출판하는 공간을 연 것이 바로 1965년 종로 3가에서 출발한 노동문제연구소였습니다. 이 연구소의 출범은 한국 노동문제연구를 개척한 선각적 실천이었고 한국 노동 분야의 새로운 역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지천 김윤환 선생님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은 수준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인식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가려지고 숨겨졌던 당대에 노동문제연구소는 연구와 교육, 출판 활동을 다양하게 펼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33회에 이르는 노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배출되었습니다. 노동문제연구소는 독재 권력의 거듭되는 탄압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유신 정권은 고려대 학생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던 한미회와 노동문제연구소를 엮어서 이른바 NHA 사건을 조작해 김윤원 소장과 연구원 학생들을 연행했고 연구소는 해체의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에 노동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전간지 노동문제 그리고 민주농민 등이 폐간되었습니다. 초대 소장이셨던 김윤환 교수와 2대 소장 이문영 교수, 제4대 소장이었던 조기준 교수 등은 1980년 민주화 선언 이후까지 해직과 복직을 거듭했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동문제연구소는 시대의 막힌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국과 개척의 길을 걸었습니다. 고려대학교 그 길에서 겪은 노동문제연구소의 고난은 곧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고 고려대학교 민주주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이 점에서 노동문제연구소와 노동대학원은 고려대학교가 추구하는 교육구국의 정신에 가장 가까운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노동문제연구소의 역사를 기반으로 1995년 노동대학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제도가 출범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김호준 선생님의 선견과 해안의 결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석사과정 5개 학과가 갖추어졌고 노사정 최고지도자과정, 근로복지정책과정, 노사관계 전문가과정, 그리고 이전에 설치되었던 근로감독행정전문과정, 산업인력정책과정 등의 비학위 과정이 설치되었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으로 취임하면서 노동대학원을 살아서 퍼덕이는 고려대학의 심장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차가운 지성과 아울러 뜨거운 감성의 아카데미즘을 강조합니다. 고려대학교가 갖추고자 했던 뜨거운 감성은 민족과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사람과 더불어 사는 뜨거운 마음에서 나옵니다.
노동대학원은 세상과 사람과 현장과 결합된 교육과 연구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노동대학원은 아남 호랑이의 심장이며 호랑이의 마음이며 호랑이의 감성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은 차가운 지성의 아카데미즘을 살아 숨쉬게 하는 고려대학교의 가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취임했던 2015년은 노동대학원이 창립 2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20년의 시점에서 저는 두 가지 과제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노동문제연구소를 어떻게 복구시킬까라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노동대학원이 배출한 노동대학원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 에너지를 극대화할 것이라는 문제였습니다. 연구소의 복원을 위해 연구소의 5개 연구센터를 구축했고, 연구소 공간을 확충했고, 약 10여 명 이상의 유급, 무급 연구교수를 확보했고, 20여 명 이상의 연구위원을 위촉했습니다. 연간 약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하기에 이르렀고, 연구소의 학술지 노동연구는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가 되었습니다. 노동 현장으로 찾아가는 노동학 콜로퀴움은 연구소의 핵심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최근 노동문제연구소는 교내의 한국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연간 17억, 7년간 119억을 지원해주는 HK 사업 신청을 마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에너지를 결집시키고 그 역량의 확산에 힘을 기울인 바 이제 KU 노사정 포럼은 성공적인 궤도에 들어섰습니다. 노동문화상 신청률은 매해 크게 증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대학원의 지원율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우리 노동대학원 석사과정은 변함없는 지원율을 유지하고 있고,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은 경쟁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고지도자 과정은 비약적으로 늘어나 매년 최고 지원율을 갱신했습니다. 이번 29기는 75명 모집으로 다시 최고 지원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에 힘입어 석사과정 총교우회가 조직을 정비한 후 교우들의 네트워크를 성공적으로 구축했습니다.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 또한 총교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최고지도자 과정은 등산회와 골프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수별 모임도 크게 활성화되어 규모가 커지면 자칫 결속이 약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기후로 만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동대학원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우리 스스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노동대학원이 기반을 두고 나아가고자 하는 정신과 가치와 철학을 정교화하는 일입니다. 나는 누구나 알고 있으나 모두가 거북해하는 진실을 공개적으로 말한 바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의 결실이니 노동이 자본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자본 또한 자기 권리를 갖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노동대학원의 학문적 기반으로 노동학의 정초를 따질 것을 요청했습니다. 인간학으로서, 현장학으로서, 공공학으로서, 융합학으로서, 나아가 미래학으로서의 노동학을 주장했습니다. 노동학의 정신은 노동학 콜로퀴움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교육 철학을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으로 삼았습니다.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이 앞에 보시는 바와 같이 노동대학원의 상징기를 개발했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상징색으로 오방색 가운데 주황색이자 만물의 근본색이라고 할 수 있는 황색을 채택하고, 노와 사의 두 개의 기둥으로 바치는 석조전의 형상 속에 꺼지지 않는 노아사의 협력의 불꽃을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석조전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국민의 집으로서의 국가공동체를 상징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노동대학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노동대학원과 함께 꿈꾸고 그 꿈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노동대학원의 동지 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 노동대학원의 발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노동대학원의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을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간 우리는 노동대학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대학원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노동대학원이 나에게 어떤 득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컸습니다. 말하자면 노동대학원이라는 저수지로부터 나오는 물을 어떻게 나의 그릇에 담을 것인가가 주된 관심이었습니다. 이것을 낙수형의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모든 노동대학원의 가족이 노동대학원을 향해서 힘과 마음을 쏘아올리는 분수형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감히 생각합니다. 학교가 여러분을 부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학교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학교를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학교의 고민과 문제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학교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에게 힘이 닿는 한 무엇이든 한없이 제공해 드리고자 애썼습니다. 노동대학원의 일원이 되는 것이 최고의 자존감을 갖는 일이 되도록 예우와 존중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노사정 포럼을 비롯해 현재 노동대학원의 모습이 감히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노동대학원이 여러분에게 가져야 될 책임의 윤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이 노동대학원에 대해 가져야 될 책임의 윤리를 감히 말씀드립니다. 오늘 노동대학원에는 일대 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고 계약학과를 더 많이 확충하고 국제교류를 넓히고 노동사 아카이브의 구축과 노동사 박물관 건립 등의 현실적인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마음으로 전문대학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으로 계약학과를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과 마음으로 노동사 박물관을 만들고 세계로 뻗어가는 노동대학원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전문대학원의 벅찬 꿈이 현실이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노동전문대학원을 노래합시다. 우리 함께 노동존중사회를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갑시다. 끝으로 오늘 발전위원회의 고문직과 위원직을 흔쾌히 맡아주신 여러분께 더없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의 앞길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주요 내빈 소개에서 한 분을 제가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순자 전국의료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아유, 죄송합니다. 자, 다음으로 박길성 고려대학교 교육부총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도 좀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 주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 있으면서 노동대학원 관심 많았습니다만 이렇게 행사에 직접 와보니 이 노동대학원이 가지고 있는 열기를 직접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홈커밍 데이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축제의 분위기 같기도 하고 우리 오늘 원장님의 개회사를 들으니
노동대학원이 제2의 창학을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런 뭐 포럼에 많이 참석을 하고 축사도 하긴 합니다만은 노사정 포럼의 경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노동대학원의 교우와 또 원우들이 만나서 우회를 결집하는 장소인 동시에 향후 우리 사회가 당면해야 될 사회적 과제를 한번 미리 짚어보고 그 의제를 만들어가는 초석을 만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 우리 조원장하고 얘기할 때 한국 최고의 공론장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할 때 약간 이건 좀 포부가 들어간 약간 좀 허언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가끔 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3년 동안 그다음에 오늘 와서 확인해 보니 그게 결코 허언이 아니고 실언이었다는 것을 저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아마 내후년이면 노동대학원 창립 4반세기 앞에 우리 김호진 선생님이 초대 원장님 그다음에 학용 원장님 통해서 쭉 구하다가 지금 조원장 이리까지 성장현 노정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교육과 연구의 메카로 또 한국사회의 공론의 중심으로 서겠다는 그 의지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확인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앞서 조원장도 얘기했었습니다마는 그동안 노동대학원이 특수대학원의 성격에서 이제 전문대학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결이 다른 도약입니다. 알다시피 특수대학원은 전문 실용 인력을 양성하는 야간 과정의 석사 프로그램 또 다른 교육 과정 이런 건데 전문대학원은 전문 인력 양성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을 배출하는 겁니다. 이거는 결이 다르고 격이 다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적지 않게 했습니다만은 지난 한 2, 3년 동안 노동대학원 교우와 원우들이 준비하시는 이 진행을 보고 가능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도 제도 변경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관심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조대엽 교수하고 같은 과에 있습니다. 동료 교수로서 지난 수년 동안 보았고요. 또 그동안에 교원 내외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뛰어난 기획력 또 대단한 추진력을 갖고 있음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로 간단한 얘기가 그리 하나하나가 간단치는 않습니다만은 오늘 발족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 순간부터 저는 잘 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어 보니 노동대학을 향한 여러분의 진심과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과 사랑. 진심이란 한번 좋아하게 되면 끝까지 순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좋아하게 되면 끝까지 순종을 바쳐야 그게 진심입니다. 사랑이란 좋아하는 것에는 일일이 이유를 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면 일일이 이유를 달지 않아야지 사랑입니다. 그건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남녀 간의 진심도 그렇고요. 학교에 대한 사랑과 학교에 대한 진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저는 교우 여러분들께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노동대학원에 가지고 있는 순정을 좀 받쳐주시고요. 일일이 이유를 달지 않고 아낌없이 노동대학원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발전위원 분들께 대한 위촉패 수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촉패 수여식에 앞서서 우리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를 추진한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조대호 원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 말씀을 소상하게 해주셨습니다만 노동대학원의 비전을 실현하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발전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 대학원에 대한 재연 및 발전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우리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를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전위원회가 우리 노동대학원이 앞으로 추진하게 될 발전 과제에는 뭐 여러 다양한 과제들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은 그 핵심 과제는 무엇보다도 노동 전문 대학원 신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노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과 국내 최고의 노동 교육 기관 그리고 이를 넘어 세계적 수준의 노동 전문 연구 기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동 전문 대학원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학과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노동 분야에서 요구되는 실용적인 맞춤형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 체계적인 이해와 깊이 있는 교육이 아주 절실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내 최고의 노동교육 인프라를 갖추어 시대적 사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한국노동사의 아카이브 구축과 노동사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30주년을 맞는 현 시점에 우리 노동사와 한국의 노동사와 노동운동의 귀중한 자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이 노동사에 관한 자료들을 구축하는 그러한 요구가 절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사 자료 보존의 필요성을 우리 노동대학원이 앞장서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노동사 박물관 건립을 통해서 공정한 민주주의와 노동의 가치를 보존하고 학습할 수 있는 교육과 연구의 장을 마련하고 노동 존중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 노동대학원이 앞으로 추구해 나갈 핵심적인 발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발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발전위원회 위원은 본 대학원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인연을 맺고 있는 인사들로 위원들을 위촉하였습니다. 발전위원회 위원회는 우리 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장과 그리고 고문 그리고 발전위원 21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원우님들께서는 뭐 발전위원이 아니시더라도 우리 노동대학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촉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위촉패는 조대엽 원장님께서 수여하시겠습니다. 앞으로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발전위원회 위원장 위촉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회장님께서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촉패 석사과정 총교회장 김성래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의 큰 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기여하를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4월 6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다음은 우리 발전위원회 고문님에 대한 위촉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여러 고문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고문님을 대표해서 하정효 사단법인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총재님께서 위촉패를 수여받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촉패 사단법인 한국국제자원봉사회 총재 하정효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의 큰터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기하를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4월 6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다음은 발전위원회 위원님 이촉표를 수여하겠습니다.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몇 분씩 함께 이렇게 묶어서 이촉표를 수여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주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님, 김영수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님, 손일락 주식회사 기현사 대표이사님,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김주영 위원장님께 위촉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위촉패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주영, 사람 삶 미래를 지향하는 노동학의 근토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과 함께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귀하를 노동대학원 발전위원회 발전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4월 6일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 조대엽. 위촉패 대한건축사협회 명예회장 김영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주식회사 기현사 대표이사 손일락,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다음 호명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사단법인 한국여성CEO협회 회장님, 위성열 신우파멘라텍스 대표이사님, 이두형 법무법인 휴텍 대표 변호사님, 강중근 코닝 정밀소재 전무님, 신동희 CJ대한통운 부사장님께서는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현 회장님께 위촉패를 수여하겠습니다. 위촉패 사단법인 한국여성CEO협회 회장 이정현,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신우파멘라텍스 대표이사 위성열,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법무법인 휴텍 대표 변호사 이두형,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주식회사 코닝 정밀소재 전무 강중근,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CJ대한통운 부사장 신동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자, 다음 호명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단상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선균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님, 김양수 두산중공업 고문님, 김유호 석사과정 전 총교회장님,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위원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선균 기획이사님께 위촉패 수여하겠습니다. 위촉패 근로복지공단 기획이사 오선균,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두산중공업 고문 김양수,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패
한국가스안전공사 김유호,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위촉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내용은 앞과 같습니다. 자, 그 밖에도 여러 발전위원님들께서 오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을 하지 못하셔서 이 자리에서 위촉패를 수여해드리지 못하고 별도로 위촉패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것으로 발전위원회 발족식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